Miners, and welcome back. We missed you. It ends tonight.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 마지막 3편 오늘 끝납니다. 촬영 도중에 갑작스러운 종료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치 페이스의 입력은 다 하셨을 거고요. 웨더 정보들, Q&H, 그다음 MDA, 그리고 MDA는 910으로 났고요. 알레브 접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RS 접근보다는 미니멈 디센트 알티튜드가 높습니다. 정밀 접근이냐 비정밀 접근이냐 구별하는 것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그냥 한 900 정도로 입력을 했고요. 뭐 템퍼레처라든가 그리고 그 윈드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지금 이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입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차피 타워에서 불러주니까 그때 입력해도 관계없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ATS가 들리지 않는 공항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근처에 거의 한 40마일, 30마일 갔는데도 ATS가 되지 않는 경우에 Request Weather Information이라든가 그런 요청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알레브 2-3 어프로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공항에 IRS 어프로치가 없기 때문에 알레브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알레브 어프로치랑 IRS 어프로치랑 가장 큰 차이는 IRS는 프리시전 어프로치, 정밀 접근이고요. 알레브는 비정밀 넌 프리시전 어프로치죠. 마찬가지로 알레브를 하는 노멀 프로시저도 따로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Approach using final app guidance라는 이 모드가 바로 알레브 어프로치를 사용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따로 뭐 추가적인 설명은 없는데 다만 이제 Initial, Intermediate, Final Approach상에서 포지션을 모니터하고 FCU의 Approach Push 버튼을 프레스해라. 그 다음에 MNAV가 암되어 있거나 Engage된 걸 확인하고 파이널에 책 암을 하고 그 다음 파이널 디센트 포인트에서 파이널 앱이 인게이지 되는지 확인을 하라 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VDEV라고 나오죠. VDEV 이게 바로 IRS 글라이드 슬롯이랑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기존 IRS는 이런 형태였는데 VDEV 같은 경우에는 옆부분에 이렇게 앰버 혹은 그린으로 사각형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레브 항법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루트를 따라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주는 건데요. 자, 다시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게 IRS 익숙하죠?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슬롯 앰버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게 알레브 접근 시에 나타나는 스케일입니다. LDEV, VDEV, 그러니까 Lateral Deviation, Vertical Deviation. IRS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공항에 IRS 장비의 주파수를 받아서 항공기를 온라인 시키는, 정렬시키는 거고요. 이 알레브는 Aerial Navigation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역 항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당 지역에 대한 항법 데이터를 항법 컴퓨터가 갖고 있고 이 항법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항공기가 이 데이터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브는 IRS라든가 VOR이라든가 하는 이런 항법 장비 시설들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ALAG이라고 하죠. 항법 컴퓨터 내에 들어있는 항법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항공기를 그 경로를 가지고 따라간다. 결국 이 deviation이라는 것 자체가 이 편차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수평으로, 수직으로 얼만큼 편차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현재 풀심에서 이 R-Lab 접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VDAP 프로젝트 페이지를 지금 눌렀는데도 VDAP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원래는 IRS 접근 때는 만 피트 미만으로 내려올 때 LS 버튼을 눌러서 IRS를 켜야 되는데 지금 IRS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누르지 않았고 어프로치 페이지를 액티브 시키면 VDAP가 떠야 되는데 뜨고 있지 않죠. 아마 프로그레스 페이지에 VDAP가 입력이 돼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지금 입력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R-Lab 접근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디오 엘티메터 얼라이브 이제 2000피트로 접근을 했고 2000피트로 돌아서 들어가겠습니다. R-Lab 어프로치에 대한 이 경로의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걸로 봐서 향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속도를 230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Speed check. Flaps 3. Flaps 4. Speed check. Flaps 4. Cabin crew, be seated for landing. Landing checklist. Cabin crew. Advised. Auto thrust. Speed. Auto brake. Low. ECAM memo. Landing. No blue. Landing checklist complete. Aka 말씀드린 데보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자, 러닝 턴오프 라이트, 그 다음에 노즈 라이트, 테이크 오프, 그 다음 랜딩 라이트도 켜주고요.
랜딩 라이트는 아까 켜줬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에러스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떼보니까 뭐 사각형이 나오긴 나와요. 다시 꼽으면 그대로 있고. 네. 네, 저렇게 사각형이 나오고 LS가 켜지면 VDEV라는 표시가 뜨면서 깜빡깜빡 끌어야 됩니다. 알레브 접근 때는 LS 버튼을 끄라는 의미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사각형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기체가 점점 하강을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앱 내부에 블루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알레브가 일부는 좀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버티컬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먼저 사각형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고 레터럴 수평이 맞지 않죠 지금 현재. 네. 네, 착륙허가 받았고요. 예, 이대로 가면 레터럴이 수평 방향이 맞지 않죠. 활주로 얼라인 안 됐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을 끄고 매뉴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풍차들 보이네요. 뭐죠? 풍력 발전기죠. 미니멈보다 100피트 높다. Continue. 자, 활주로 센트라인이랑 얼라인을 조금씩 해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파피가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 현재 고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레벨을 유지를 해주겠습니다. 원 화이트 쓰리 레드인가요? 아니면 이제 투투죠. 그럼 정상 강화각이니까 약 700fpm 유지하면서 700에서 800 센터라인 계속 보정해주고요. 코렉션 유지하고 터치다운 센터라인 맞추고요. 네, 마데이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백게이트 택시웨이가 없기 때문에 끝에서 180백으로 돌아오겠습니다.